아기에게 보여주는 영상, 음식만큼 까다롭게 고르시나요? 아닌데? 하셨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서울대 나온 엄마인 뱃사가 꼼꼼하게 리서치한 고급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유아들이 영상을 볼 때 뇌에 직접적으로 과해지는 부작용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학계에서는 이제 영상 시청 자체가 나쁘다고 단죄하기보다 어떤 영상을 어떤 맥락 속에서 보여줘야 아이에게 좋은지에 대해 더 관심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영상이 좋은 영상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잘 만들어진 영유아용 영상은 자극적이지 않은 아기 이유식과 비슷하다. 영유아의 뇌는 우리와 다릅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아기에게 현실과는 또 다른 영상 속의 요소들은 아기의 뇌가 제대로 처리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어진 영상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기본적인 원칙은 어린 아기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상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아기는 자극적인 요소들에만 수동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속에서 실제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그 배움의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아기가 이해하기 좋은 영상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 전개가 느리고 장면 전환이 적은 영상을 선택해라. 이 논문에 따르면 전개가 빠르고 장면 전환이 잦은 영상은 영유아는 물론이고 더 큰 아동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현실 세계와 달리 갑작스럽게 화면이 확확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의 전환인 경우 아,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서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지만 이런 방식의 전환인 경우 사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이 화면과 이 화면의 관계를 추리해내야 합니다. 어른들은 이런 방식의 영상에 익숙하고 생략된 장면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의 경우 이렇게 생략된 장면들을 추리해내는 것이 어렵거나 뇌에 인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너무 잦은 장면 전환을 사용하지 않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명한 아동용 교육 TV 프로그램인 블루스 클루스에서는 30분 동안 평균 3번만의 컷신만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반면 영유아용 상업적 DVD들은 1분에 평균 6번 이상의 컷신을 사용하여 장면 전환이 지나친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8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상업적 DVD를 본 아이들은 2세 때 언어 발달이 더딘 경향이 있었지만 교육 TV 프로그램을 본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더디지 않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장면 전환이 빠른 영상을 볼 때 아기들의 뇌는 과부하가 걸리고 영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 학습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겠죠. 전개가 빠르고 장면 전환이 잦은 영상이 영유아의 인지 능력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통해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연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세 때 주로 아동용 TV 프로그램에 노출된 아이들과 어른용 TV 프로그램에 노출된 아이들이 4세가 되었을 때 실행 기능을 비교했어요. 그 결과 아동용 TV 프로그램에 노출된 아이들은 실행 기능이 저하되지 않았지만 어른용 TV 프로그램에 노출된 아이들은 실행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동용과 어른용 프로그램의 차이는 빠른 속도와 잦은 장면 전환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어요. 또 이 연구에서는 4세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9분의 시간 동안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빠른 속도와 잦은 장면 전환이 특징인 네모네모 스펀지밥이라는 영상을 보도록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느리고 장면 전환도 더 적은 까이유라는 영상을 보도록 했고요. 세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 직후에 실행 기능을 검사하는 여러 테스트를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스펀지밥을 본 아이들의 실행 기능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까이유를 본 아이들과 그림을 그린 아이들의 실행 기능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 잦은 장면 전환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의 뇌에 일종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 직후 실행기능 테스트에서 뇌의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실험은 단기적인 효과만을 살펴본 실험이라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그러나 시사점도 있어요. 빠른 속도의 영상을 보고 나면 영상을 끈 이후에도 아이들의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고 이는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스펀지밥과 까이유의 차이가 단순히 속도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자들도 스펀지밥이 까이유에 비해 등장인물이나 배경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아이들의 실행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둘째,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번 영상에서 영유아들은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속 사과가 현실의 사과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보통 15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즉, 그 정도 나이는 되어야 영상과 현실이 별개의 세계가 아님을 서서히 인지하게 되고 영상을 통한 학습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영상과 현실이 별개의 세계가 아님을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상이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서 스펀지밥과 까이유 실험을 진행한 저자들은 스펀지밥은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데 아기가 이해하기 어려워 이러한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이 아기의 뇌에 부담을 주고 뇌 기능의 저하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어린 아기들이 보는 영상에서 사람이나 캐릭터 없이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오브젝트 액션이 사회적, 인지적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지요. 아기들은 영상 속에서 물체가 스스로 조합될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이 그 물체를 조합할 때는 잘 이해했다고 해요. 또 이 논문에 따르면 영상이나 그림책이 실제를 더 잘 반영할수록 2세 미만의 어린 아기들은 매체를 통해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허구적인 요소가 많은 영상이나 책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이 실제이고 어떤 부분이 허구인지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죠. 해리포터를 읽었다고 해서 실제로 킹스크로스역에서 카트를 벽에 들이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유아들은 아직 이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게 실제임으로 살리고 어떤 게 허구임으로 버리고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다 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학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없는 허구적인 요소가 너무 많지 않은 영상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죠? 영상의 포맷 역시 중요해요. 3세 미만의 아이들은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통해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현실 세계는 스토리거든요. 이 영상은 베이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한때 크게 히트쳤던 영유아용 교육 DVD인데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교육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어요. 이런 형태의 정보를 보여주는 비디오는 영상 구조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실제 현실에서 눈앞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많은 정보들이 제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른들에게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기반해서 보면 2세 미만의 아직 어린 아기들의 경우 빠른 속도감의 비현실적인 영상보다는 좀 더 느린 속도감의 현실감 있는 영상이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속도감의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는 영상은 신기하고 새롭기 때문에 아기들은 자동적으로 집중하게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기의 집중을 붙잡아 놓는 도구로 영상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상업용 영상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형태의 영상은 영유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잘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있다기보다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거예요. 제가 전자장난감이 아기들에게 나쁠 수 있다고 한 영상에서 전자장난감은 아이들로 하여금 배움이 아닌 자극에 집중하게 함으로 나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기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영상의 요소들에 대해 소개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 뱃사였습니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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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엄마 머리. 엄마 머리. 엄마 머리. 다미야 위험하니까 앉아. 엄마 머리. 엄마 머리. 엄마 머리. 다미야 앉아.